우타 해변입니다. 우타 해변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는 않고, 저쪽에 이렇게 된 곳이 빨강모랑 사이는 수영할 수 있는 곳. 가도 괜찮네요. 일단 오후에 한번 타봐야 되겠네요. 자, 발랑간 울라우트 저쪽에 하얗게 부서지는 데가 우탈립 서핑 스팟입니다. 아침에는 참 좋은데 지금도 서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모르겠고, 이렇게 조금 물이 좀 안 좋네. 물이네. 공사해서 그런가. 사람들도 많고 서핑도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고. 며칠 전에 여기서 공사를 좀 했었는데 보도를 블록을 깔아놨어요. 블록을. 이 블록을 지금 해변 쪽에다가 쫙 깔아놨습니다. 나름 괜찮네. 깔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. 블록 공사를 해가지고 걸을 수도 있고 모래에 안 빠지면서 곳곳에 그냥 서핑보드, 서핑 강습하는 데가 많이 있네요. 쭉 걸어서 좌측으로 돌아서 가봐야 되겠네요. 블록 공사 처음 후다 왔을 때 이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이렇게 해변에다가 블록을 쫙 깔아놨는데, 여긴 한글로 서핑학교라고도 되어있고 서퍼들도 많고 수업생도 강의를 하네요. 턱수염이 난 할아버지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. 오케이. 서핑 강습, 서핑 학교. 열광 중. 짠. 이렇게. 가도 좋네. 길이 조금 나긴 하네. 바로 나가네. 네, 자세 몇 번 가르쳐주고 Daddy and Mom. 보도 블록을 꽤 길게 깔아놨네. 코코넛도 팔고 여기도 강습 중. 곳곳에 그냥 강습 중이네. 강습. 서핑보드. 후타에서 서핑 강습은 그래도 그냥 서서 강습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. 짱구는 막 숏보드 타고서 떠가지고 강습을 하는데. 어이쿠, 보드 타고 넘어오네. 아, 여기 쇼핑몰이네. 셰라톤 호텔 쇼핑몰. 꽤 길게 깔아놨네, 이 보드블록을. 나무 밖에 안 했어. 여기 이쪽은 파도가. 후타 파도는 일자 파도라서 길이 안 나서 지금은, 아, 저 정도면 괜찮네. 저 정도 파도면 조금 옆으로 탈 수 있겠네. 사이드로. 사이드로 쭉 길게
이따가 저녁에 또 한번 타봐야 되겠네요. 초보 서퍼들이 배우기 좋은 후딱 후딱 보드블록. 그냥 어디나 서핑 강습을 하는 데니까 웬만하면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대충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몇 번이 되네요. 오랜만에 왔네. 샌디에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. 길게 이 블록을 깔아놨네. 서핑.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. 열심히 사네. 대연이다, 대연. 뭐 작은 물건 파는데 귀연을 날리고 있네. 배연이네, 배연. 바람이 쭉 들어오니까 배연을 날리고 있어요. 저기까지가 끝인 모양이네. 아유. 와, 코코넛 많이 마셨네. 코코넛을 많이 마셨어요. 서핑보드도 막, 서프보드, 롱보드, 골고루 그냥 잔뜩 있네. 여기까지가 보도블록 마무리.